네, 아날로그 에코인데요. 아날로그 딜레이죠. 그걸 어떻게 베일톤에서 만들어냈는지 지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충격의 가성비, 네, 베일톤의 이펙터 가지고 나왔는데요. 문 에코, 달의 메아리, 달 메아리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예, 멋있는데 그래비티 영화 보셨죠? 네.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아, 예. 달 메아리는커녕, 예. 무슨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안 들리는. 네. 이 지금 하이브리드 딜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 디지털도 아니고 완전 아날로그도 아닌 것이 그두 개의 특징을 섞어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IC 칩이 장착된 아날로그 보이스드 딜레이. 이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으로 하이브리드 딜레이 페달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는 그두개 중간 지점. 뭔가 되게 디지털스러운 딜레이가 발생을 하지만 아날로그의 특성인 소리의 그 감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맨날 저희가 그 예로 들었던 거 있죠. 디지털 딜레이 특징은 아날로그 딜레이는 우리 잘하네요, 둘이. 그거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딜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이렇게 막 확확확확 아날로그적은 아니고 좀 덜한 느낌, 감쇄가. 그렇지만 완전 딜레이처럼 깔끔하게 또 계속 가진 않는다는 거. 예.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 톤이. 마샬이고요. 네, 2톤에서 그죠? 한번 딱 치고 들어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소리가 빠져요. 약간. 한 3분의 2까지는 디지털이었다가 네, 나중에 뒤로 3분의 약간 1이 아날로그 아날로그. 같은 느낌. 그죠? 힘이 좀 빠지죠? 자, 이번에 여기서 2레벨. 톤을 낮추고. 그 뒷소리가 그쵸. 그 무뎌지는군요. 뒷소리가 무너지는. 리제너레이트. 피드백이죠? 그 무한대로 넣으면 큰일 난다. 무한대로 넣어볼까요? 미안. 네, 이렇게 미안. 되죠? 네. 좋다 이거.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럼 이제 연주. 뒤에 잘 따라 나오네요. 그럴까요? 팬더 앰프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엄청나게 쇼틀리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쇼트하다. 디지털 딜레이와 1대1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트 3고요. 디지털 딜레이는 끝까지 네. 깔끔하죠. 근데 아날로그 딜레이는 소리가 뒤로 가면서 약간 들어가서 변질이 되죠? 그러면서
아, 이거 좋네요. 이게 네, 근데 또 아날로그 딜레이는 따린 이게 확실히 들리는데 얘가 얘는 좀 가다가 아이 살짝 뒤에만.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딜레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딜레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깔끔한 따라 나오는 저게 너무 정말 네, 아티피셜하다고? 그렇죠.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또 아날로그 딜레이는 또 쓰다 보면은 이그 뭉개지는 어떤 그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한데, 어떤 깔끔한 딜레이가 필요할 때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접점,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조금 줄이면 한세 번만 딜레이만 먹는다 그럼 그러면은 그거 디지털, 네, 디지털이고요. 그렇죠. 조금 길게 빼면 네, 아날로그적인. 이러면 거의 그냥 뭐 디지털로 디지털이죠. 끝나는 거죠. 못 느끼죠, 이거. 그런데 이걸 네. 길게 빼면 왕왕왕왕이 되니까. 소리가 아예 바뀌어가죠. 네. 망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네. 하이브리드 딜레이 미니 페달 문 에코 CDL1 7만원입니다. 네, 가격이 비싸네. 비싸요. 아, 그 저기 우리 살려주는구나. 네, CME가 99,000원이었잖아요. CME에는 근데 에코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딜레이의 기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충분히 좋은 퀄리티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이제 베일톤의 그 악기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 이전 것들이 워낙에 심해서 예,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일톤이 계속 그렇게 진짜 그렇게 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 화나잖아요. 또 10점이야? 막또 그러냐? 그러니까 뭘 알아? 좀 적당한 거 하나를 지금 이 타이밍에. 숨통을 계속 쳐줬다가 나중에 확 잡으려고 그냥 다음에 막 DD8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베일톤에서 이게 막 문에코잖아요. 템포 되고 막다 네. 될것 같아요. 이게 폰트도 되고 그래서 막. 아예 문에코가 하이브리드 딜레이였으니까 써네코 디지털 딜레이 예,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아예 나올 것 제대로 같아요. 한번 맛먹고 나오면 그것도 또 엄청 기대가 엄청 낼 되네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베일톤표 디지털 딜레이 탭템포 기능 되는 거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되지 않죠, 이건 안 네, 되겠죠. 안 되죠? 꾹 눌러볼까요? 꺼지죠. 꺼지죠? 네. 네, 꾹 누르고 자시고가 없죠? 네. 바로 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요, 1738화. 1738화. 콜트 일렉기타 GLTD 16 모델이었는데요. 이거 이게 멋있습니다. 그 알디메올라 프리즘 닮은 그런 그라데이션 멋지게 들어간 기타였죠? 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윈스턴 저질님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윈스턴 저질님이 이제 사운드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뭔가 전문 용어와 되게 분석적인 어떤 그런 리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50쯤과 1에서 3kg대 공진이 조금 있어서 둔탁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가격을 보지 않았다면 어지간한 맥펜보다 더 좋게 평가했을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가 워낙 안정적이고 넓은 소리라 잡으면 잡힐 소리고요. 네, 그렇죠. 40만 원에 이런 퀄리티의 기타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놀랍습니다. 네, 좋은 가성비였습니다. 네, 베이시스트 이명호님이 하셨던 거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류가 더 사운드가 잘 나오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게 생각나네요. 기타 색상까지 더해져 거칠고 힘있는 적토마가 생각납니다. 한줄평, 적토마의 기상을 물려받은 야생의 기타. 이분이 누구라고요? 윈스턴 저질님. 윈스턴 저질린 콜트 기타 댕기시는 거 아니세요? 네, 또 음모론. 네. 네, 적기야기. 이거 개발하신 분 아니세요? 네, 아주 호평을 해주셨네요. 그 뭔가 전문성이 돋보이는 네, 그 댓글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마뇽 스케일링. 선생님이 그 처음에 되게 좀 애매한갑다 하다가 막, 나중에는 되게 마지막에 점점 좋아하셨거든요. 좋아졌어요. 네. 오늘은 병호쌤의 반응을 야구로 풀어보겠습니다. 한줄평. 저건 파울이죠. 뭐죠?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네, 홈런. 아, 저게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크로마뇽 스케일님이 아주 적절한 한줄평에 선물 안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 리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기타 한네 가지 느꼈습니다. 네. 야, 이거 뭐야 파울이지. 이거 왜 이렇게 락킹해 막 우와 블루지도 안해 막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예, 막 그쵸. 이렇게 거의 밀어쳤는데 이렇게 하고 슥 넘어간 느낌이죠. 네. 하여튼
재밌는 한주평이었습니다. 네. 아,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딜레이가 워낙 많고 뭐 빈도수도 높지만 이거 처음 봅니다. 하이브리드 딜레이.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이브리드 딜레이라고 딱 발표한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거 냉간한 아날로그 딜레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하이브리드 딜레이입니다. 아날로그 소자는 거의 없고요. 다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베일에 숨겨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알겠습니다. 저 또 한 줄 평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았고 써네코도 기대됩니다. 써네코. 네. 아싸. 뭐 그래도 우리가 국민연료 썬연료에 이어 국민에코 써네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거 좀 합당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계속 숨통을 튀는 쉬어가는 베일톤인 것 같아요. 쉬어가는 베일톤. 네. 점수를 빼면 짜잔. 8.5? 8.5. 네. 네. 아까랑 점수가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네요. 네. 잘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일톤에서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단디와도 같은 휴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그 항상 고득점을 매겨야 하는 것도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또 베일톤이야 그럼. 네. 아, 또 10점이야. 뭐 이렇게 됐는데.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네, 저 그렇죠. 사람들은 뭐 베일톤에서 한 번 10점이야. 저기 뭐 저놈이 해오는 거 아니야? 막 이거. 베일턴 해오는 사람들인 줄도 우리가 네, 오해받을 네, 뻔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네. 윈스턴 저질님이 저 콜트 하는 사람을 네. 오해받는 것처럼 콜트 하는 사람 우리가 베일턴 네. 해오는 사람 같잖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또 조심해야 되는데 신뢰도의 문제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끔씩 뭔가 그래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조금 모자라는 모델들이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저에게 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오는 놈은 아니구나. 네, 우리가 해오는 놈은 아니구나. 해오는 놈을 뭐 네. 방조할 수는 있어도 네, 우리가 네, 네. 네. 직접 해오진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베일톤의 썬열로 문에코? 네, 베일톤의 문에코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Double times.